원주 동부 안재욱 선수가 억대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벌인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시즌 개막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시기에 사건이 터져 흥행과 팀 분위기 그리고 올해 성적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3년 강동희 당시 원주 동부 감독이 승부 조작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1999년부터 10년 동안 동부에서 코치와 감독으로 활약한 전창진 감독은 현재 승부 조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역 안재욱 선수가 억대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프로농구 승부 조작과 불법 스포츠 도박 사건마다 동부의 이름이 빠지질 않고 있습니다. 동부 팬들은 한 팀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단순한 개인적인 부정이 아니라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일들에 자꾸 동부 선수들이나 지도자가 연루되는 이유는 관리 부재다. 관리 차원적인 거에서 사무국장이나 단장님이 이번에는 책임을 지고 구단 관계자는 정기적인 부정방지 교육과 다짐대회 등 다양한 예방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불법 스포츠 도박의 특성상 완벽한 통제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감독과 선수들의 승부 조작, 불법 도박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